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정상적으로 영상을 요즘 최근에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제가 외국도 한 5일 동안 나갔다 왔고요. 갔다 와서 선거가 바로 끝나자마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 여러분들께서 결과를 보셨다시피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다르게 너무 나오다 보니까 저 역시도 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선거 전에는 했는데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는 많은 이야기는 사실 선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선거가 다가오는데 계속 그런 문제를 했으면 뭐 하다 보면 좀 많이 생각이 다른 분들도 흔들릴 수도 있고. 저 역시도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안 했고 또 이제 선거가 결과가 끝나고 나서 말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어렵다 이런 것은 얼핏 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그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조국이란 사람이 나오면서 선거판이 완전히 흐트러지면서 그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었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국힘당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 이번에도 역시 부정선거로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을 하기가 뭐해서 좀안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요. 또한 결과가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건 너무나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어떤 시각을 바라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또 잘못된 거, 이런 걸 가급적이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일단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도 받았을 텐데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 역시도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게 21대 4.15 총선에도 부정선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의석수하고 지금 4월 10일 22대 총선 의석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선거가 이번까지 22번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전에 선거하고 그 다음에 차 연달아서 이렇게 의석수가 비슷하게 나온 적이 없고 부정선거 이슈가 계속 이렇게 불거지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정부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생각을 없는 것도 참 특이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과연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상하게 갈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 역시도 이제 많은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아쉬운 점이 너무나 큽니다. 놀라운 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난 21대 선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시민당이 180석에다가 정의당 뭐또 국민의당 야권이 거의 190석을 넘겼어요. 그때도. 근데 이번에도 또 역시 거의 뭐 국힘당이 108석밖에 안 되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선거가 지난번하고 유사하게 나올 수 있나? 또 어떻게 이렇게 부정선거 이슈가 계속 불거질 수 있나?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가 무엇이었고 또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었는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지만 그냥 한두 영상만 보고 제목만 보고 또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뭐 그분들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제가 뭐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분들 생각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제가 1년 전서부터 딱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4년 갑진년은 대변화의 시기고 국힘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단 조건을 내세운 게 부정선거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렇지만 부정선거 충분히 할 수도 있다. 물론 저는 안 하기를 바래서 부정선거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의 바람이었고요. 부정선거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변화의 시기인 건 맞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완전히 지금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부정선거를 무조건 막았을 때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영상을 다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거는 제가 말했던 게 물론 뭐 올해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작년 1년 전에 이야기했었고 또 작년 뭐 8월, 아니 9월인가요? 한 6, 7개월 전에 또 이야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올해 들어서는 뭐, 과반수 이상 뭐, 확실하게 이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작년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제가 생각했던 정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도 뭐 변명거리밖에 안될것 같아서, 말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정선거 문제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못 막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4월 10일 날 선거일에 기운을 볼때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에 궁합이 너무 안 맞아서 일진이 너무 안 좋고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늪에 빠질 운세여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든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는 뭐그 행안부 장관인가요? 뭐 이상민 장관이 뭐 철저하게 경찰 대동해서 준비를 하고 한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야기했을 때, 뭐 어설프게 선관위 뭐 저기 해가지고서 관리관이 도장 찍는 이런 거 했을 때, 야, 이분들이 이 요점을 핵심을 잘 모르는구나, 빗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기대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면 완전하게 이제는 늪에 빠져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천 계양을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없다. 이재명 후보가 뭐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높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저는 뭐 된다 이야기를 아예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다만 됐으면 좋겠다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는 확실하게 맞았고요. 하나는 뭐 사실은 뭐 결론은 틀렸지만 제가 단서 중을 달았었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하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사실 뭐 어느 정도 나름대로 기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안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장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거기에서 으쌰으쌰하고 사람 많이 모였다. 그래봤자 그게 결국 1,000명에서 2,000명도 안 된다. 그거 거기다 신경 쓰지 말고 SNS나 젊은이들 의해서 그쪽으로 신경 써라. 맥락을 잘못 짚고 있다. 국힘당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도 뭐 그런 게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이렇든 저렇든 결과는 나왔고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희망적인 부분도 많지만 어쨌든 선거에서 이렇게 짐으로써 이제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정말 걱정된다. 물론 풍수 구운 시대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과거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부정적인 요소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게더 많이 나타나느냐, 부정적인 게 많이 나타나느냐 이런 건데 저는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게 있어도 긍정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게 없어서 말씀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라든지 언론에서 계속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계속 그렇게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물론 앞으로도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는 이제 선거도 지났기 때문에 제가 좀 부정적이고 앞으로 벌어질 냉혹한 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현실이고요. 이제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갈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이 걱정하실 텐데, 그러한 부분 하나하나 앞으로 또 시간을 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정치적인 뭐 호불호 여야 또내 편이니 내네 편이니 이런 거 가르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기대도 하시고 부방대라고 해서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분도 뭐 부정선거 없다면 170석 기대한다고 했는데 결국 다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야기하면 그럼 100%뭐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100%입니다. 이렇게 그게 그것 때문에 선거가 무조건 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한 원인이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당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안 일했다. 이게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을 많이 찾아서 앞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많이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각당 개별적인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나아갈 방향, 또 풍수적인 기운, 사주 명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하시는 일잘 되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잘 되시고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